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사물이 보이고, 이 사물을 이렇게 사본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 크기를 작게 줄여 보겠습니다. 작아졌어요. 너무 작게 줄였네. 자, 지금 보고 계신 여기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크기가 작건 크건 선 두께가 같은 크기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선으로 묘사한 그런 장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아주 짧은 내용으로 이것도 선으로 이용해서 만든 거긴 한데, 네, 요게 글쎄요, 감자 캐릭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자 캐릭터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예, 감자가 좀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예, 감자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크구나. 이렇게 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자보다는 예쁜 개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 됐고요. 입은 웃고 있습니다. 웃는 입은 어떻게 할까? 오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입의 색깔을 요렇게. 예. 자, 예, 뭐, 글쎄, 뭐 그림으로 이야기 그림으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쪽 보고 저쪽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려보기, 올려보기. 예, 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하나의 완성된 성인체. 예, 성체입니다. 성체. 크기를 작게 줄여 볼게요. 아빠, 아빠. 자, 어떤 느낌 드세요? 멀리 있는 아니면 작은 개체, 선 두께가 같이 두꺼워지는 게 좋을까요? 크기에 따라서 두꺼웠다, 커졌다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있잖아요. 제가 이 묘사한 애가 더 작아지게 되면은요, 이선 두께가 너무 작아지면서, 아빠, 저는 왜 아빠의 선 두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요? 완전한 완성물이 됐을 때, 이 성체, 이 선의 두께가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현재 있는, 글쎄요, 아빠의 선 두께랑 너무 똑같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별도의 선 두께 조절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자, 만약에 선 두께 조절을 여러분들이 물체를 크게 하거나 작게 했을 때그 비율에 맞게 멀리 있는 사람이 사람을 묘사했는데 그 사람이 선 두께가 똑같으면 얼굴 윤곽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자, 여기는 다른 판으로 한번 제가 놓고. 자, 설정, 에디트라는 메뉴에 보시면 프리퍼런스, 한국어 버전은 편집의 설정. 에, 여기 이 단축키를 컨트롤 K라고 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공통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자, 컨트롤 K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여기 해시태그로 달아봤는데요. 스케일, 스트로크. 자, 바로 제너럴, 일반적인 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스케일 스트로크스 앤 이펙트 요거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작은 아기는 선도 가늘게 보이고요. 거대한 거인처럼 만들었는데 선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는 선 두께가 몸의 크기 비율에 맞게 알아서 증감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크기의 변화가 스트로크의 영향을 같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신 그런 기본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가 줄어들 때, 같이, 코너도 같이 줄어들어라, 그런 옵션입니다. 자, 일단은 이 옵션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거 컨트롤 K, 오른쪽 밑에 스케일 스트로크스,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완성됐을 때 이걸 눌러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완성된 모양이었을 때. 자, 여러분도 컨트롤 K 누르시고 오른쪽 밑에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아, OK입니다.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저는요, 제가 어린 아이를 만났어요. 어린 아이는 아주 작은 애였어요. 근데요, 너무나 귀엽게 요 위에 들어가 있는데 선 두께가 거기에 맞게 바뀌니까 옆에 애랑 비교가 됩니다. 아빠, 저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차이 느낌 아시겠죠? 완성된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는 혹시나 선이 개위되어 있을 때, 자, 지금 이런 경우가 선으로 만든 프로파일로 만든 애거든요. 좀 작게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크네. 물론 움직이는 작업을 할 때는 반영되겠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그런데 이 속성이 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완성된 개체를 제가 크기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에? 잠깐만. 이렇게. 아니, 선의 두께가 왜 변화가 없는 거야? 예, 방금 얘와 얘가 비교가 되신다면은 바로 설정에서 스케일 스트로크를 체크를 안 해서 그러신 겁니다. 요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래요.